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섹터톡, 오늘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SK증권의 안영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아, 괜찮습니다. 요새 뭐 이코노미스트 하면 사실 여기저기서 많은 요청이 있지 않나요? 워낙 요새 뭐 시장 자체가 이제 네, 매크로 그렇죠. 변수에 의해서 휘둘리는 장세이고 더더군다나 특히나 이제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열려 있는 장세이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늘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큰 그림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의견도 전달해 드리고 또 이렇게 뭐 좋은 기회에 출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매크로를 보시니까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게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려움은 서방인 것 같아요. 우리 러시아는 제가 보니까 초반에 뭐 환율이 좀 많이 러시아 루블이 폭락했다가 그다음에 오히려 러시아 루블은 더 강해진 것 같고, 맞습니다. 유가나 또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서 경상수지 흑자는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반면에 서방은 뭐 올라간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물가 때문에 허덕허덕하는 것 같고, 약간 역설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미국이 무능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진짜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태초에는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가장 압박을 느끼면서 어떤 뭐 서방 국가들이 이제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줄 거라고 글쎄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최근까지 지금 뭐 6월 기준으로 누적되는 러시아 기업들의 또 국가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8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역설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어떤 매크로적인 현상에 가장 천병으로 반응을 하는 시장이 외환시장이거든요. 근데 뭐이 장표에서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러시아 루블 환율이 연초 대비해서 30%나 절상이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달러화가 연초 대비해서 약 10%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고려를 하면 달러 대비해서 30%라는 얘기는 러시아 통화는 40%가량이 강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배경 자체가 유가가 급등을 하고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견조하게 나오겠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거래는 중단이 됐지만 돌려서 루블화로 거래가 되는 이 원유에 대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당히 역설적으로 이러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이득을 챙기고 있고 반면에 가장 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표면적으로는 유가를 잡지 못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해서 바이든 정부 자체가 여러 가지 전방위 압박을 또 받고 있는 형국이긴 하지만 이 역시 역설적으로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을 때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겠다 또는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조치를 하면 어부지리로 미국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과거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련, 우리 얘기한 소련. 소련이 무너질 때 보면은 사실은 그때는 러시아 디폴트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환율이 올라가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엄청 높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불만들이 많이 표출되면서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건데,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의도했을 텐데, 제가 보니까 결과는 완전히 거꾸로 나타난 것 반대죠.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이제 과거에도 그랬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보면, 닉슨이 1971년도에,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금태환을 정지하거든요. 네. 달러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달러가 굉장히 불안정했는데, 결국, 사우디하고 손을 잡고, 모든 원유의 거래는 네. 달러로 해라. 그래서 페트로 달러 네, 시대였으면서, 맞습니다. 새로운 뭐 달러 시대가 왔는데, 달러 패권 시대가. 지금 보면 푸틴이 그런 거 하잖아요. 좋아. 근데 대신에 너희 우리 그 원유나 천연가스 가져가려면 루블로 갖고 와. 루블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이런 얘기도 있어요. 누가 전쟁을 일으켰느냐. 그럼 결국 전쟁으로 득을 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다. 네. 가장 득을 본 건 미국하고 러시아니까. 좀 하여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결국은 이제 그 물가 뭐 이거하고 관련돼서 지금 가장 뭐 핵심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에너지잖아요. 그죠? 에너지 원자재 이런 네.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최근에 또 약간 보면 유가가 좀 약간 뭐 지난주에는 약간 급락하는 모양이 나오고 그래서 네. 향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좀 구분을 해보시죠. 네. 지금까지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공급 사이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3위 내의 에너지 공급 국가인 어떤 뭐 러시아로부터의 여러 가지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게 됐고 또 관련지어서 뭐 곡물도 마찬가지죠. 소프트 커머디티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공급 사이드의 이슈들은 여전히 상존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가격을 높이게 만드는 요소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유가가 120불에서 110불까지 떨어진 이 배경은 수요단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직접적인 배경은 아마 연준의 FOMC 회의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연준에서 하던 얘기는 공급 사이드의 구조적인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반면에 우리는 수요단에서 수요를 억제시킴으로써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강력하게 할 테니 이 그 경기가 둔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요. 금리의 폭은 대폭 높여지면서 성장에 대한 전망은 대폭 낮아지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모르겠다라는 컨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이랑 맞물려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좀 복합적인 부분들이 전체적인 수요를 낮추면서 어떤 유가를 좀 빠지게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종료가 될까? 저희들은 기본 시나리오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어떤 공급 사이드의 유가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에너지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결국 이 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곡물도 작황 문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공급 이슈는 연말 최소한 내년까지는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 수요단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뭔가 금리를 올리는 조치 그러면서 수요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온다면 뭐 단순히 뭐 가계 소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산업 수요 자체가 에너지에 대한 산업 수요가 줄어든다면 저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120불대의 유가 쉽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조금 더 레인지 자체를 좀 낮게 보고 하반기나 내년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안 이코노미스트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시장을 꾸준히 뭐 한 30년 동안 시장에서 보면 늘 문제는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늘 시장이 카운터 매저로 적응을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문제는 해결되더라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인데 네. 저는 보기에는 뭐 유가나 곡물 가격 이런 것들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곡물 가격도 최근에 보면 밀이나 옥수수 가격들이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급락한 배경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원유 선물 만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적인 수요들이 있는 거죠. 네. 투기적인 수요들이 있는데 만기가 됐을 때 그냥 롱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원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던졌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유가 얘기를 좀 더 나눠보죠. 최근에 보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수요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 입장에서의 통화정책의 변화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이건 수요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공급 사이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미국이 하고 있지 않나요? 네, 하고 그런 있습니다. 것들이 좀 그런 걸 한번 그런 것들이 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던데 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알려진 내용만 갖고 이야기를 드리면 러시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죠. 뭐 증산을 하라는 둥
아니면 뭐 각종 제재를 가하면서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공급망 이슈를 좀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최근 들려온 소식이긴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다음 달에 사우디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사우디를 방문하는 이유가 결국 증산에 대한 요청이겠죠. 오펙 플러스웨이의 거의 수장격인 사우디 입장에서는 원유 증산을 하지 않으면 높은 가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팔 수 있으니까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결국 증산을 통해서 유가 수준을 낮추는 게 결국 최대 목표인, 미국 입장에서 최대 목표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11월에 있을 선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1월에 어떤 선거를 앞두고 3분기 중에는 뭔가 이 수치상으로 뭔가 증명해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전적으로 이제는 사우디를 방문을 해서 증산에 대한 얘기를 노골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보면 사우디에서 뭔가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는 워낙에 이제 밀월 관계를 했기 때문에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최근에 뭐 언론인에 대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양국 간에 약간 균열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방문하는 그 의사 내지는 목표를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하마드 빈살만이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 파트너들이 이 응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내적으로. 그래서 이 아무래도 글로벌 3대 원유 공급 국가는 사우디와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외부에 있는 두 나라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내부에 있는 공룡 대기업들, 석유 대기업들을 가지고 어떤 증산이라든지 또는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좋게 말하면 뭐 구슬리고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협박을 통해서 좀 증산 내지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은 증산을 통한 인플레이션의 완화에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죠. 글쎄요.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유가도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나 뭐 그런 아마 23일인가 불러서 회의를 한다는데 보니까 뭐 미국의 그 의회에서도 보니까 뭐 니네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면 너는 이익 많이 나는 거 세금 더 때리겠다. 그러니까 투자도 더 하고 뭐 유정도 더 뚫어라 이런 압박을 가하는 것 같고. 과거에 제 경험에 의하면 2008년도에 우리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2007년도, 2008년 초까지 유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15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오페크 국가들도 유가가 그렇게 높은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가가 그렇게 비싸면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고 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증산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경기 침체가 오면 유가가 폭락하거든요.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유가가 폭락을 했었고 코로나 때도 유가 한번 폭락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유가가 이렇게 높은 게 산유국들한테 꼭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바이든이 사우디를 간다 그럼 저는 유가가 잡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다 조율이 끝났으니까 가는 거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미국으로서는 타격이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